손님이 없어. 맨날 걸레질이나 해야지. 축제도 없고 MT도 없었고. 엄마 미안. 갑자기 맡기게 돼서 너무 미안해. 손자들도 보고 싶고. 아 많이 힘들죠. 그만둘까도 생각할 정도로. 백신에 대한 얘기도 들리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다 보면 등교도 할 거고. 잘 이겨내고 버텨온 나라니까. 우리나라는 근성이 있잖아. 이 코로나 분명히 이겨낼 거야.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. 올해는 코로나도 이겨내고 경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2021년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.